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놀이는 탁구공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거나 교실 체육 시간에 활용하면 정말 재밌고 즐거운 탁구공 놀이 함께 출발합니다. 체크!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제가 뭘 들고 있는가 보이신가요? 제가 바로 계란판과 6개의 탁구공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소개할 놀이는 바로 계란판 탁구공 옮기기라는 놀이입니다. 손목의 힘을 조절하면서 고도의 집중을 발휘해야 탁구공 계란판 옮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윗줄부터 맨 아랫줄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그런 놀이고, 먼저 끝나면 빙고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체크! 그럼 계란판 탁구공 옮기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음 줄 옮겨지지 않았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맨 윗줄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 줄까지 가게 되면 빙고라고 외치고 먼저 앉으면 이기는 그런 놀이겠습니다. 자신 있나요? 출발할까요? 준비 시작! 우리 멋진 선생님 거의 다 왔는데 아깝습니다. 자, 침착해야 됩니다. 빙고! 빙고! 자,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체크! 자, 그럼 계란판 탁구공 옮기기. 이번에는 왕복으로 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간에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런 놀이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출발합니다. 우리 멋진 선생님 잘하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 마지막에서 아깝습니다. 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마지막. 자, 성질 나시도 참으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빙고! 우리 멋진 선생님 이겼어요. 먼저 예. 자, 그만하시죠. 안재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손목의 힘을 조절하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계란판 탁구공 옮기기였습니다. 체크! 예, 탁구공 투어 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공 투어는 정해진 시간 안에 계란판에 탁구공을 튕겨 넣어서 많이 들어가는 팀이 이기는 놀이입니다. 두 명이 한 팀이 되고요. 한 팀은 흰색 탁구공, 또 한 팀은 노란색 탁구공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이 탁구공을 3개씩 가지고 시작합니다. 한 번에 3개씩 던지고 나면 다음 사람이 또 3개를 던집니다. 시간 안에 많이 들어가는 팀이 이깁니다. 1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10초 남았습니다. 그만! 반칙을 썼어요. 자, 위에 있는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열 개. 흰 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두 개. 자, 흰색 팀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 계란판에 탁구공을 튕겨 넣어서 많이 들어가는 팀이 이기는 탁구공 투어 놀이였습니다. 체크!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놀이는 계란판으로 탁구공을 추고 받는 그런 놀이에요. 두 사람의 호흡과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놀이입니다. 놀이 진행 방법 말씀드릴게요. 두 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한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계란판 맨 윗줄에 탁구공 6개를 한 줄로 나란히 놓아요. 그래서 왕복으로 한번 갔다 올 동안 탁구판에 탁구공이 몇 개 남았는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부터 왕복을 한 번씩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몇 개의 탁구공이 남아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그런 놀이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체크! 먼저 계란판으로 탁구공 주고받기 왕복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준비 출발! 높이 던져주세요. 오! 오! 좋아요. 이야! 자, 2대2. 오, 동점이 나왔어요. 자, 다시 빨리 담아주시고요. 담아주시고요, 6개. 자, 담아주시고. 아, 좋아요. 네, 공을 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번에는 왕복 2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동안 할 때 몇 개 남았는지 보겠습니다. 높이 던져주세요. 준비, 시작. 이야. 자, 돌려됩니다. 판은 돌려대요. 이야, 아직 세 개 남았고. 이야. 자, 두 개 남았고. 여기서 하나 남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야, 두 개를 남아서 우리, 이야, 멋진 선생님 팀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호흡과 집중이 정말로 필요한 계란판으로 탁구공 주고받기 놀이였습니다.